광주 지식 데이터 산업 데모데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을 만나보기 위해 저는 지금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GI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데모데이는 지역 내 IT, 소프트웨어, 컨텐츠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 피칭과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참여하는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모바일 컨텐츠 전문회사 위치스의 김선영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위치스는 그 마법사란 의미를 가진 것처럼 네.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적인 디자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모바일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위치스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앱을 만들었는데요. 그중에서 내 손 안에 덕수궁이라는 앱이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문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 앱도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우수 컨텐츠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상을 받으신 제품을 네네. 좀 여기서 구현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내 손 안에 덕수궁 앱인데요. 네. 네, 처음 인트로 시작이 되면 메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덕수궁 소개와 덕수궁 나들이, 나의 덕수궁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덕수궁 나들이를 클릭을 해서 일반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캐릭터가 나와서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듣고 확인을 누르면 네. 지금 현재 덕수궁을 저희가 이 지도를 직접 디자인한 지도 모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POI 표출되어 있는 부분 중을 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네이밍이 표출이 돼요. 지금 현재는 덕흥전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덕흥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소리 다시 이렇게 해설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 요즘 네네. 모바일 컨텐츠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아는데 네. 다른 부분도 개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모바일 컨텐츠 분야 중에서 일반적인 모바일 앱은 개발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게임 개발은 지금 아직까지 해보지를 않아서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달에 출시 예정이고요. 아, 예. 사일런스 오브 레전드라는 RPG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